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가 한창 뭐 마이너스 금리 뭐 이런 신문기사 나올 때 불과 한 10년 됐으려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다시 경제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네. 다시는 이제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하시면서 뭐 투자 안 하면 바보, 저축을 왜 하냐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만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무색하게 지금 뭐 금리가 막 6% 7%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지만 네네. 유튜브 채널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 2, 3년 전에 네. 어떤 분들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근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네네. 코로나19라는 사태는 네. 정말 정말 예외적인 사태였어요. 이례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예측도 네. 못했고 갑자기 들이닥쳤고 네.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나심 탈레브 같은 사람이 불렀던 그 블랙스완 네. 뭐 그런 맞아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일반적인 잣대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했으니까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는 절대 말하면 안 되고 네네. 왜냐하면 그 사태는 결국 끝날 것이고 백신이 나오고 이제 줄어들고 해서 거의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예외적인 사태가 끝나면 네. 당연히 노멀로 돌아갈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논리나 환경을 이야기해가지고 지금을 노멀한 상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때 예를 들면은 앞으로는 고금리는 안 올 것이고 네. 등등의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후적인 얘기지만 네. 저한테 만약에 그때 나와서 얘기를 하라 그랬더라면 네.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가 불러온 사태는 그 충격파 혹은 영향은 네. 뭐 전 산업에 걸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 심리에까지 미치는 그런 그 애들의 교육에도 영향을 그쵸. 미치고 네. 우리의 건강 네. 모든 데 영향을 미친 그런 아주 예외적인 사태였는데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경제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흐트러졌어요. 네. 잘 움직이던 이 공급 그 흐름이 맞아요. 끊어졌잖아요. 네. 서로 오가지를 못하니까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말하면은 제품,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이라고 부르죠.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 말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렇게 금리를 낮추고 한 것은 전부 인위적인 사태였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정부에서 도와주고 네. 유동성을 풀고 네. 하더라고 금리가 이제 낮은 거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보통은 경우로 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태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네. 당연히 원위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다가 아까 말한 그런 글로벌 공급망이 흐트러지면서 네. 모든 비용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거의 정말 웬만한 경제학자라면은 예측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확실한 거죠. 네. 아, 이건 물가가 올라간다. 네.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그 적정 물가 상승률 네. 외에 한 2% 정도 보통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2% 정도를 넘는 지나친 물가 상승은 이거는 경기 침체 등 모든 것을 저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1번으로 제1번으로 그 타겟으로 삼아서 네. 저 정책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자. 그래서 계속 올라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5%에 육박해 있고 우리나라는 3. 몇 프로 네.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만큼 올랐고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러시아가 침공을 네, 했죠. 전쟁 났죠. 네.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계속 악화되어서 네. 그 농수산업에 악영향을 미쳤죠. 네. 그 다음에 또 조금 조용할라 싶으니까 중동에서 네.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났죠. 네. 원유 계속 흔들리죠. 네. 뭐 하나 안정된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물가가 잡히고 안정된 한 1,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에 머무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졌다.
따라서 금리를 낮추기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의 이 금리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겪으면서 그것들을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 이건 역시도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금리인가요? 아니면은 이 고금리가 그래도 뭐 노멀로 좀 봐야 되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럼? 고금리가 노멀이라고 왜냐하면은 네. 역사적으로 보면 네.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로 조정을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반대로 금리를 높여야 할 상황이 돼서 네. 중앙은행들이 저 금리를 높인 극단적인 케이스가 네. 거의 뭐 20%인가 네. 정도의 네. 금리까지 실현이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0% 혹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은 금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통 보면은 중립금리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너무 뜨겁게 몰고 가지도 않고 경기를 너무 차갑게 침체시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적절한 잠재 성장률만 유지하는 그런 금리 수준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중립금리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중립금리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게 저 페드가 네. 분기마다 이걸 발표를 합니다. 네. 이런 금리가 적정 금리다 하고 근데 그걸 이제 중립금리라고 보통 간주를 하는데 네. 그것이 계속 이제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에 있고 네. 앞으로도 그것이 내려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일단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바라보고 그렇죠. 미국에 맞추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계속 미국의 금리를 봐가면서 네.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저런 정도라면은 앞으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물론 우리가 뭐 30년, 50년, 100년 후를 예측할 수도 없고 하는 네. 건 의미가 없지만 네. 상당한 기간 동안은 고금리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저렇게 고금리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계속 저렇게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럼 미국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네. 고용이라든지 생산 이런 걸 보면은 침체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생각할 때 경기가 떨어지는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고 물가부터 잡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왜 금리는 저렇게 높고 저 물가도 안 떨어지고 하는데 계속 경기는 괜찮을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미국 자체의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그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은 낮추어야 할 핑계를 별로 못 찾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이게 이제 지금의 금리 상승은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그렇죠. 금리 상승이죠. 기본적으로. 예. 그럼 이런 고물가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국내에서는 네. 경제가 식지 않고 네. 계속 저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고용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우리나라 경쟁력 자체 혹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부채의 문제, 환율의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한국은 지금 경제가 기본적으로 그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 GDP가 네. 여러 해 동안 잠재 GDP보다도 낮다는 거죠. 잠재 GDP라는 것이 그 나라의 노동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자원 네. 이런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을 총동원해서 네. 그 물가를 밀어 올리지 않고 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잠재 GDP인데 네. 실제로 이루어지는 GDP가 잠재 GDP보다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떨어져 있다는 그쵸,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국력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저 길어질 것인가? 네. 그리고 잠재 성장률도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인가?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그 말하자면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든가 네. 아니면은 생산 그 방식의 어떤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서 이루어지든가 네. 좌우한 그런 저 효율을 높이고 생산력을 높여야 되는 네. 그래야만 경쟁력이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저 여러 그 경제 연구 기관이나 네. 국제 기관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가 흘러가는 걸로 봤을 때는 이 단기간에는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예측을 2024년 네. 전부 1%대 네. 네. 수준 아니면 1% 이하까지도 이런 식으로 낮추고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노릇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1.2% 이상은 성장하기 힘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한국 경제의 그 경쟁력 저하는 네. 쉽사리 단기간에는 아마 이루어 참 고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경기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네. 사람들이 그 일반 개인들의 소비 이제 심리가 네. 또 이제 위축이 그쵸. 되겠죠. 네. 그래서 정말 저 모험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네. 이럴 때는 움츠리고 소비를 줄이고 네. 가능하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좀 비축에 둘라고 애를 쓰고 네.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위험한 투자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소비 자체도 네. 이제 젊은 세대들이 특히 이제 어떤 소비 경향을 보이냐 하면 네, 네. 이게 뭐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한 서너 번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위해서 내가 차를 사야 됩니까? 그쵸, 그쵸. 안 삽니다. 네. 또 차라리 내가 뭐 공유 플랫폼 이런 데 가가지고 나눠 쓴다든지 그쵸. 또 괜히 큰 돈 들여놓고 사가지고 뭐 한 달에 한 열 번도 안 쓰고 이러면 이거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아파트에 혼자 사는데 네. 요즘 1인의 가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혼자 사는데 굳이 TV, 뭐 공기청정기, 세탁기 모든 가전제품들 다 일일이 사야 됩니까? 네, 아니죠. 빌리죠. 그렇죠. 구독경제하죠. 렌트를 해가지고 그죠. 네. 또 스마트폰에 뭐 쿠팡 앱도 있고 뭐 마켓 컬리 앱도 있고 별별 앱이 다 깔려 있어요. 네. 그 많은 앱 중에 굳이 내가 한 앱에 충성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네. 할인 많이 해주는 거, 쿠폰 해주고 뭐 행사하고 네. 그때 그때 좋은 조건 주는 앱으로 가서 사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브랜드나 서비스에 대해서 충성심이 없어져요. 그렇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물 흐르듯이 항상 흘러다니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해서 좋은 것만 이용하는 이런 소비를 이제 리퀴드 소비를 이 리퀴드라는 것이 그러니까 액체적인 네. 액체 같은 이리저리 흘러다니면서 좋은 것만 이용하는 네. 그런 리퀴드 소비라 그러거든요. 그런 소비 심리로 이제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네.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각 개인들이 나는 내 이득 되는 거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이게 직접적인 표현만 안 나왔지. 사실상 경제 불황을 예상하시는 것 같거든요. 소비자들이 소비 위축되고, 예. 그럼 이제 지금보다도 앞으로 좀 뭐 1년 내지 뭐 2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경제가 좀 나빠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네. 2023년 경제가 충분히 나빠졌었고 네. 2024년도 네. 급속도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서히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한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걸쳐서 이제 네. 서서히 회복이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도 좀 하고 있는데 네. 투자 활동에 있어서도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예전같이 뭐 2년, 3년 장기적인 투자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네. 그런 것보다는 네. 일단은 사태가 좀 더 좋아지기 전까지는 네. 흔히 말하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네. 네. 약간 단기적으로 지금 방금 이제 배터리도 이야기했고 네. 또 이제 배터리만큼이나 급락이 심한 게 보면은 그 AI 분야도 지금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AI 같은 것도
연초에 뭐 한 그 전 한 1년 전에 비해서 연초에 한 400% 500%까지 올랐다가 네. 지금 다시 또 60% 저 급락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똑같은 논리라고 보는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각 그 종목들의 장점 단점이 뭐고 왜 올랐으며 올랐을 때 그 원인이 됐던 요소들이 지금도 유효한 요소인가를 네. 따져서 많이 떨어졌을 때 네. 그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융통성이 있는 투자 활동을 이제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그 전망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는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전망은 안 갖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이제 사실 뭐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셨고 또 월가 1세대로서 이제 한 거의 엄청난 수십 년의 세월을 경제에 관련, 세계 경제에 관련 일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체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분석도 하셔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지만 이걸 보시거나 책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거의 모르고 부안해동하거나 이렇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걸 단도직 여쭤보고 싶은데 그걸 일반적으로 내가 뭐 일반적인 답변으로서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뭐 부동산이라는 거 투자를 검토해야 될 시점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은 현금을 그냥 꽉 쥐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자세를 취한 게 좋은 건가요, 지금은? 당분간은 네. 제가 지금 당분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네.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단기간을 네. 얘기하는 건데 네.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당분간은 현금이나 네. 현금성 자산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네. 위험성이 많고 변동성이 있는 그런 위험한 투자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좋고 정말 자신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네. 가능하면 왜냐하면은 네. 이제 흔히들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투자예요. 네, 그렇죠. 네, 아무 짓도 안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네. 좋은 투자거든요. 네. 그리고 그 흐름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그러고 하루 이틀 보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잘 지켜봤다가 이제 다시 판단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이제 우리 이제 모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공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은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위험을 최대한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네. 위험을 100% 다 없앨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줄이자. 그러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저는 사실 그래요. 유튜브로 그 투자에 대해서 네. 뭐 이런 종목을 사세요. 저런 종목을 사세요. 뭐 이런 네. 유에 네. 유튜브는 가능하시면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네. 책을 보는 게 좋다. 책은 그나마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을 그쵸? 집약시켜서 네. 많은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나마 내는 게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이렇게 오거나이즈돼 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게 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을 보시지 그런 종류의 유튜브 채널은 너무 많이 보지 말라고 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책을 보는 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다?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정말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다면 네. 최소한 정식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많이 좀 읽어보라 이렇게 네.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론은 그래도 저 기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다 실제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해보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제해서 그렇게 싣는 기사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쪽에 언론 기사들이지 네. 유튜브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네. 같은 류의 네. 저 비디오는 너무 많이 안 보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 좀 경제에 되게 비관에 빠지신 분들은 이제 한국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점점 늙어가고 있고
더 이상 뭔가 높은 경제 성장률량 이런 거를 기대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아까 말했던 뭐 인도 같은 신흥국들 혹은 내지는 뭐 미국 그냥 이렇게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어떻게 미치고 또 한국을 어떻게 바꿔놓을 거 생각하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거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사람 저 출산이 자꾸 줄어들고 네. 고령화가 되고 지금 뭐 3년 몇 개월째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네. 계속 떨어지고 네. 네.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 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2023년 8월에 태어난 아기가 네. 18,0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 남자 빼고 애들 빼고 네. 뭐 늙은 사람 빼고 다 해서 네. 그런 숫자를 감안을 하더라도 18,000명이 안 된다고 하건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2075년 정도에는 한국에 없어진다라는 네. 네.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네. 산술적으로는 그래요, 산술적으로는. 근데 이제 인구가 적어지는 데다가 더 큰 문제는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럼 나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기대해야 되는데 네. 젊은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그렇죠. 예. 거기다가 더 문제는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네. 돈이라도 있으면 네. 그렇죠. 괜찮잖아요. 네. 근데 돈이 없어요. 네. 시니어 보릿고이라고 그래요. 나이 든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겠는데 할 일은 마땅치 않고 네. 뭐 하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 일 뺏어간다 그러고 네.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력을 감소시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네. 거기다가 국방력도 감소. 네. 모든 면에서 위축이 될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령화 같은 문제는 네. 예전에는 네. 한 뭐 10여 년 전만 해도 그 국가 이렇게 신용도 내지는 경쟁력을 계산할 때, 그래서 등급을 매길 때 네. 고령화 같은 그냥 참조 사항 정도였어요. 오, 그냥 네. 참조합시다. 네.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필수 요소예요. 오, 네.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오. 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이제 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개선시키느냐. 네. 한 20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수백억 원인가? 네. 그렇죠. 400억, 뭐 500억, 수백억 원의 돈을 퍼부어서 네.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네. 전혀 효과가 더 떨어지기만 했죠. 아, 더 떨어지기만 하고 네.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쵸. 정부로서는 계속 네. 해야 되고 네. 또 기업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뭐 출산 휴가를 저 문제 없이 쓸 수 있도록 네. 배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네. 방향의 그런 저 지원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가 느끼는 위기감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겠죠. 네. 뭐 대학이 자꾸 문을 그쵸, 닫고 예. 그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위기감도 심해지고 그러지면 이제 자연적 거기에 대한 그 대책도 더 강력하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하기는 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그때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이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별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이게 생산력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공장은 누가 돌리고 청소는 누가 하고 그쵸. 이런 생각이 이제 들 거 아니에요. 네. 별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 가져와야죠,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아.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죠. 일본도 그랬고, 독일도 그렇고,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그런 단계를 거쳐왔고, 결국 해외 인력의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뭐 저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뭐 학대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서서히 풀리겠죠, 그것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받는 그런 저 급여나 혜택도 이제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뭔가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그렇군요. 변모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뭐 한 저 5-60년 후에 네. 나라가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는 한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네. 그 이제 신문에 보면은 요즘에 네. 이제 가계부채 지적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또 이제 코로나 때 그 기업들이 자영업자분들이 뭐 돈 빌려다가 이걸 계속 이제 못 갚고 있다.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면서 부채 지적하는 문제가 많은데 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작가님께서 보시는 우리나라 경제에 진짜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뭐 부동산 가격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장 큰 문제 하나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가장 큰 문제를 부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왜냐하면 부채라는 것 자체는 네. 사실은 그 레버리지라는 이름하에 네.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돕는 저 제도거든요. 네. 근데 가계 부채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뭐 GDP의 몇 프로더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네. 못합니다만 160몇 프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국제 기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아, 한국 가계 부채 너무 심하다. 네. 거기다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동산 그 네. 급등 문제. 네. 부동산도 지금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잖아요. 네. 지방에 내려가면 안 팔려서 날리고 그쵸. 떨어져서 날리고 네. 서울 올라오면 너무 올라서 날리고 네. 다들 서울 올라오고 싶어 하고 네. 뭐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저 자기 돈으로 집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주담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다가 요새는 뭐 금융기관들이 50년 장기 네, 뭐 이런 맞아요. 주담대까지 내놓고 네. 하니까 더 늘어나죠. 네. 근데 이거는 반드시 그 저 손을 대서 뭔가 해결을 봐야 할 문제고 특히 아까 말 우리가 처음에 논의했던 고금리가 뉴노멀인 시대가 네. 이제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네. 돈 빌리는 사람들의 부담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그 MZ라고 부르는 젊은 네. 세대들의 빚 네. 그리고 그들이 빚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그런 상환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해져 있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정부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기관 측에서도 이걸 좀 생각을 해서 뭔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으로는 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제1번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one of the most serious 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상대적으로 네. 그 기업 부채나 정부 부채는 저 문제가 좀 덜 심해요. 특히 정부 부채는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어디까지를 정부 부채로 잡느냐 뭐 이런 문제부터 네. 시작해서 몇 퍼센트까지 가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냐 네. 뭐 이런 논쟁들이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만 네. 어쨌든 정부 부채는 그 새 정부 들어온 이후로 좀 줄어들기도 했고 앞으로 더 줄일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도 한국 잘하고 있다 정부 부채는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저 괜찮은 모습이 보이지만 개인의 저 가계 부채는 진짜 심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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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네. 경제 활동 중에 투자 활동은 사실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 네. 꼭 필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달 매달 받는 봉급만 가지고는 어떻게 경제적인 독립을 이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것.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자면 투자는 꼭 필요하다.
그게 첫째고요. 둘째로 투자는 반드시 나의 일상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 기본적인 내 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더라도 내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제쳐놓고 그거는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종잣돈이고 그 종잣돈이 크든 작든 신경 쓰지 말고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시작을 하면은 융통성 있는 투자를 하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반드시 이 업종 혹은 이 종목 혹은 나는 반드시 1년 이상 장기 하는 식으로 투자 전략을 묶어두지 말라는 거죠. 융통성 있게 네. 경기의 흐름을 봐서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봐서 배터리 쪽에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고 네. 건설 쪽에 투자를 고려할 상황도 있는 겁니다. 또 반도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만 전자 하더니 아직 정말 뭐 꿈이나 이룩할 수 있는 겁니까? 계속 6만이네요. 네. 뭐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장기적인 투자를 한번 고려해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신중한 그런 저 경제 활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4 비즈니스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 권기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